얼굴은 안 나오게 아, 네네네. 찍겠습니다. 네. 근데 불안 켜도 채광이 너 좋네요. 국향이에요. 일단 대출 받고 들어오셨고. 네, 원래 1억 1천인데 네. 제가 1억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세로 월세로 5만 원. 아, 4만 원. 아. 그래서 관리비 포함해서 10만 원 내고 있어요. 오케이. 3m 40. 어, 크네요. 방 괜찮죠? 어, 괜찮네요. 여기가 살짝 연장부지라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3m 50, 어우, 아주 좋네. 침대하고 네. 요거는 포함 아니고요. 아, 3m, 4, 어,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네.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? 아, 저는 네. 이사하는 거 아니고, 그. 알아요. 네네. 그러니까, 계약기가 몇 년 남았어요? 저 2년이요. 2년이요? 네. 여러분, 2년 뒤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. 빨리 나가야 돼. 아, 저, 더 살 수도 있고. 아, 그래요? 여기 근데 건물 다. 네. 중소기업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원래 한 층이 되면 주택가는 웬만한 데는 다 돼요. 그리고 그 임대인분이 괜찮으셔가지고. 아, 그래요. 네. 일단은 여기 임대인분 연락처 좀 이따 알려주십시오. 네. 지금 찍는 게 어, 방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구할 것도 아닌데 제 거 유튜브 보시던 분인데 이제 시세 참고 도움 주시려고 선뜻 영상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근데 요 정도면 1억이면 정말 요즘에 땡큐고 한 1억 2천 정도는 돼야 위치도 가깝고 여기서 한 7분? 네, 신대방역에서 여기서 가깝고 저도 여기 관리인분 번호는 아는데 임대인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요번 계획으로 또 좋은 건물을 하나 알게 됐네요. 분리형이고 하지만 이제 이분이 이사를 아직 갈람 멀었으니까 요 방은 한 빨라야 2년 뒤에 나올 것 같고요. 참고용으로 다른 호수 나오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네.